안녕하세요. 리눅스 개발을 위한 개발 환경 구축을 강의할 이승윤입니다. 해당 강의를 듣기 전 기초적인 리눅스 명령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리눅스 기반의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눅스 커널의 코드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전에 기초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Wget을 통하여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르를 통하여 타르 파일을 압축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리눅스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가장 맨 위에 있는 URL에 접속하겠습니다. 접속 후 해당 버튼을 링크를 복사하고 Wget을 통하여 링크의 타르 파일을 가져옵니다. 잘 다운되어 있으면 ls를 통해서 잘 다운되어 있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잘 다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타르를 통하여 압축을 해제하겠습니다. 압축을 해제한 후에 리눅스 6.3.9 파일에 들어갔을 때 해당 화면과 같이 뜬다면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큐뮬란 하드웨어 가상화가 가능한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리눅스 커널을 개발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딩을 작성하는 단계, 커널을 빌드하는 단계, 테스트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테스트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같은 컴퓨터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같은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에서 해당 코드를 진행하였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테스트를 진행하다 크래시가 날 경우 커널까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컴퓨터를 한 대 더 늘려놓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코드 배포 및 테스트가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를 하나 더 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위해 컴퓨터를 한 대 더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코드를 구현할 때 장소가 고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나 독립적으로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되는 큐뮬을 사용함으로써 위의 단점을 상쇄하고 장점만을 챙길 수 있습니다. 큐뮬을 설치하기 전 두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BZ 이미지와 이미지 파일입니다. 먼저 BZ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리눅스 폴더에서 make-j16을 시작하겠습니다. -j16은 16개의 코어를 이용하여 빌드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성공적으로 빌드가 되었다면 arch x86 부트 폴더 밑에 bz 이미지가 존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 파일입니다. 이미지 파일을 만들기 위해 큐뮬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해당 코드는 sudo apt install을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큐뮬 이미지 create를 통해 16기가 raw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데뷔한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이후 큐뮬 시스템 x86 64를 통하여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실행시키면 바이러스로 진입하게 됩니다. 컨트롤 B를 눌러주고 네트워크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OK가 뜬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커널을 웹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혼수는 TTYS제로로 하겠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OK가 뜬다면 성공적입니다. 이유, initRD도 가져오겠습니다. 바이오스에서는 백스페이스가 안 먹으나 딜리트 키는 먹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커넌트 부분이 잘못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수정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도 OK가 뜨면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세 개가 다 OK가 떴으면 부트를 입력하여 데비안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데비안 설치 이미지가 작동하게 됩니다. 해당 설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케이션은 아시아가 없으니 그냥 아더로 선택하겠습니다. 여긴 아시아가 있으니 아시아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는 코리아가 있습니다. Republic of Korea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엔터 치겠습니다. 앞부분들은 원하시는 선택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스트 네임을 정해주고 도메인 네임도 데비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냥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이것도 엔터 누르겠습니다. HTTP는 블랭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엔터 치겠습니다. 예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서베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SSH 서버 정도만 설치하겠습니다. 부트 로더를 하고 SDA가 아닌 SDA1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로딩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로그인 창이 뜨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어주고 이런 화면이 뜬다면 게스트 OS에 성공적으로 접속한 것입니다. 나가는 단축키는 Ctrl A 누른 후 3초 안에 X를 누르면 됩니다. QEMU를 실행하기 위해 QEMU 시스템 X86-64를 이용합니다. Curl Dia는 BZ 이미지가 있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미지 Dia는 Debian.image가 존재하는 위치입니다.
해당 코드도 실습해 보겠습니다. BZ 이미지와 대비 안전 이미지의 위치를 잘 설정해 주겠습니다. SDA1에 넣어놨으므로 SDA1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실행해 본 결과 잘 작동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은 매우 귀찮습니다. 따라서 스크립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해당 스크립트로 복스 파일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변수로 구분하여 나중에 변경하기 쉽게 설정하였습니다. CPU의 경우 소켓은 두 개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며 코어는 네 개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SD1을 사용하였으며 컨수는 TTYS0를 사용하였습니다. ID는 루트고 파일은 변수인 이미지 다이얼, 이는 대비안점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QM 이미지를 라우 파일로 설정했으므로 폴멧을 라우로 설정하였습니다. 스크립트로 QM if up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를 보면 링크라고 적혀있는 것이 보이겠습니다. IP 링크라고. 이는 호스트와 게스트 간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스크립트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될 때 게스트는 호스트의 네트워크를 이용합니다. 복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커널에서 코드를 만든 후 QM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테스트 코드를 QM으로 옮겨야 하는데 마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터치를 통해 하이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잘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이 파일을 게스트로 보내기 위해 호스트와 게스트의 스토리지를 마운트 시켜줘야 합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마운트를 해줄 share 다이렉토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nkdir share를 입력합니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fdisk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apt install로 설치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잘 설치되었다면 fdisk로 대비한 이미지의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테이트의 숫자가 2048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섹터는 512바이트로 알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서 512 곱하기 2048을 해줍니다. 그럼 104857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잘 기억해줘야 됩니다. 까먹지 않기 위해 에코로 적어주겠습니다. 마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sudo mount-o loop offset 아까 구했던 숫자인 1048576을 여기 입력해줍니다. 대비한 이미지, 그 다음 share 폴더 적고 share 폴더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ls를 해보면 게스트 os와 잘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이 파일을 share 폴더로 게스트 폴더로 이동시키겠습니다. permission deny가 나므로 sudo를 통해 진행해 줍니다. ls를 통해 잘 이동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잘 이동했습니다. onMount를 통해 share에서
베스트 OS를 업마운트 시켜줍니다. 잘 업마운트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복수를 실행해서 게스트 OS에 하위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LS를 쳐본 결과 하위가 잘 이동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도 스크립트화로 진행하였습니다. LS를 하면 마운트가 있습니다. 이 마운트 파일은 CH 모드를 통해서 실행시킬 수 있는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매개 변수가 한 개가 아니면 익시트하도록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그 다음, 스트레트 변수는 아까 2048이라는 숫자를 가져오는 변수입니다. 섹터는 아까의 512바이트를 가져오는 변수입니다. 오프셋은 스트레트와 섹터를 곱한 값입니다. 만약 세어라는 디렉토리가 있다면 그대로 두고 없다면 nkdir를 통해 만들어줍니다. 아까 같은 sudo mount 코드를 진행하여 줍니다.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고 이미지 파일에 매개 변수를 붙여주면 마운트가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shell 코드를 통해 게스트 OS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업마운트를 보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매우 간단합니다. sudo umount shell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시어로 이동해 본 결과 잘 업마운트 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커널을 손쉽게 짜기 위해서 VI를 꾸며줘야 됩니다. 또한 C 태그를 사용하여 함수를 더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VI는 beam rc에서 VI의 글자, 색, 기능 등을 변경 추가할 수 있습니다. C 태그는 소스 코드 내에서 함수나 변수가 선언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컨트롤 닫는 대괄호를 통해 해당 함수로 이동이 가능하고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컨트롤 T를 통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C 태그를 설치해 주겠습니다. 설치해 준 후에 가장 상위 디렉토리에 태그즈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C 태그즈 다시 얼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면 실행이 끝나고 ls를 해보면 태그즈 파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beam rc에다가 저장시켜 줘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set 태그즈는 패스 경로를 적어 줘야 됩니다. 제 코드에선 가장 위에 final이라는 것을 앞에 태그즈 앞에 경로를 붙여 줘야 됩니다. 그 다음 태그즈가 잘 적용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커널 소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 코드에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pid.c 파일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중 putpid라는 함수 내에 저는 kmem, cache-free라는 함수가 알고 싶었습니다. 컨트롤 닫는 대괄호 키를 통해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한 결과
선언된 곳으로 잘 이동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 여기에서 캐시 from 오브젝트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컨트롤 T입니다. C 태그즈가 잘 작동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VI 꾸미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I도 빔 얼씨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저에 맞게 빔 얼씨를 꾸며놨습니다. 태그즈는 앞에서 봤던 C 태그즈에 관한 정보입니다. 오토 인덴트는 자동 들여쓰기에 대한 기능이고, C 인텐드는 C 언어에서 들여쓰기입니다. NU는 줄번호를 가리킵니다. TS는 탭이 몇번 스페이스를 지정할지에 대해서입니다. 위에 탭과 스페이스 네 번이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Shift with도 인덴트에 관한 기능이며, 그 밖에 HL search, show match, ruler, clipboard 등등이 있습니다. 이 코드는 커서를 마지막 수정 위치에 고정시키는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11번째 줄에 S에다가 커서를 지정하고 나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들어갔을 때 커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글자의 색을 바꿔주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신텍스를 하이라이팅 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맵은 F7을 마우스 사용 F8을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기능과 매핑 시켜놓은 것입니다. 해당 기능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pid.c 파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화면을 움직이기 위해 키보드를 사용해야 하였습니다. 소문자 G, 대문자 G 등 다양하였습니다. 하지만 F7을 눌러 마우스를 이동함으로써 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좌클릭을 통해 커서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편하여 이렇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GD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EMU에서 GDB는 매우 간단하게 작동됩니다. 먼저 복습 파일을 고치겠습니다. if 첫 번째 매개 변수가 -d라면 디버그 변수에 -s, -대문자 s를 넣어주겠습니다. 이후 QEMU 시스템 x8664 뒤에 붙여주게 되면 디버그가 붙여지게 됩니다. 이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냥 복수를 실행하였으면 잘 작동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게스트 OS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점 복수 뒤에 마이너스 D를 붙인다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커널로 이동하여 GDB VM Linux로 GDB를 붙여보겠습니다. GDB 창으로 이동했으면 타겟, 리모트, 로컬호스트 1234를 입력해 줍니다. 그후 Continue를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잘 작동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GDB가 성공적으로 붙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GDB에 대해 다양한 명령어 드립니다. GDB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특정 함수에서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EU, STEP, NEXT, CONTINUE, UTIL, FINISH, RETURN 등을 통하여 코드를 순회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리눅스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